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또 지금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벌써부터 고민이시죠? 그래서 제가 괜찮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상아제약 홍삼정 올데이 케어. 이게 건강기능식품 우수 브랜드 대상 받은 제품인데요. 아 이게 백화점하고 면세점에서도 파는 거라 선물용으로 아주 제격이에요. 괜찮지? 너무 좋다. 그리고 이게 원래 정가 24만원짜리를 75% 할인한 59,600원에 다 이 설 선물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. 기간은 1월 9일 월요일부터 16일 월요일까지 딱 일주일간만 진행을 하고요. 여기 이제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란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매 링크가 있어요. 거기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또 한번 먹어봐야겠죠? 다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 아 이렇게 포에 들어있어요. 역시 이렇게 먹기도 편하고 깔끔해. 휴대도 편하고요. 진해. 아 역시 이게 국내산 6년근 홍삼이 들어있어서 맛이 괜찮아.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. 괜찮은데? 이게 한 박스에 10개씩 6박스가 들어있어서 총 60포가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쇼핑백까지 함께 드리거든요. 이러니까 이제 딱 선물 드릴 때 얼마나 고급져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선물할 때 아 이거 해외 출장 갔다 오다가 면세점에서 하나 주웠어요. 먹어. 아 그리고 싸요. 24만원밖에 안 와. 사실 재벌TV에서 5만원대 샀는데. 여러분들 재벌TV 단독 75% 할인된 59,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홍삼정 올데이 케어와 함께 요번 설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호피님. 아유 오랜만입니다. 아 근데 무슨 일이야? 좀 일하고 있다 갑자기 막 불러내가지고. 네,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달려오긴 했거든요. 이게 어디예요? 여기 지금 뭐 조그맣게 뭐 선물을 줄게 있어가지고. 선물을 준다고요? 갑자기 왜 선물?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네. 또 새해 맞이를 해서 또 선물 하나는 준비했는데 믹서는 잡수 없어? 그 성대면서 한 거예요? 저 요즘에 좀 성대면서 좀 빠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줄 게 있어가지고요. 아 예 뭔데요? 자 우선 받으시죠. 어? 이 뭐 키 케이스 주는 거예요? 어 키 들어있네? 뭐예요 이거? 우선 보시죠 뭔지. 잠깐만 뭐예요? 제가 그래서 여기 오라 그런 거야? 네네. 나 지금 내가 이 품고 있는 이 마음 대충 맞아요? 잠깐만 나 손이 지금 떨리라 그래. 우선 한번 뭔지 한번 보시죠. 잠깐만 뭐예요 이거? 이겁니다. 준비를 했습니다. 새해 맞이를 해서. 카니발 하이리무진? 맞습니다. 최신 이거 23년형? 최신형? 오늘 나왔습니다. 오늘. 2kg 왜 저한테 줘요 근데? 아 또 왜냐면 재벌TV 또 찍다 보면 우리가 추운데 막 너무 대기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이동도 좀 사실 좀 많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뭐 운전하느라 죽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다니자고 재벌TV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허피님이 이거 재벌TV를 위해서 샀다고? 네.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. 편하게 이동하자고. 재벌집 막내 아들이세요? 잠깐만. 왜 그러죠 갑자기? 아, 저 안약 좀 갖고 올게요. 눈물이 막 나진 않는구나. 자 이제 저희도 이제 커튼 달린 거 타고 다니십시오. 잠깐만 구경 한번 해볼게요. 오 잠깐만 이거 왜 앞자리를 봐요 운전석을. 네,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. 어차피 뒤에 타서 이동을 할 거니까 뒤를 열어봐야죠. 뒤를 정말 운전 기사까지 해주신다고요? 조금 뒷좌석에 앉아서 가라는 얘기인가요 지금? 힘드니까 이제 촬영하는 것도 좀 어디 지금 불치병 같은 거 걸리시거나 아니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시거나 현재 그런 상태예요? 아니에요. 왜 그래요? 호피님 왜 그래요? 저 발판 한번 밟아봐도 돼요? 아 밟아도 되죠. 저 그럼 여기 타고 가라는 얘기죠 지금? 그렇죠 이제 편하게. 잠깐만 이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? 6,600? 700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와 저 진짜 이게 꿈이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비록 연예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운전을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저 이런 차가 아니어도 그냥 너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아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최근에 막 카니발들 찍으면서 야 뒷좌석에 앉아서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했거든요.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 호피디님이 근데 그 저희 재벌TV에서 피디님으로 일하면서 그게 도움이 됩니까? 재벌님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. 오, 저 완전 똑같아. 요즘 진짜 성대면서 연습하세요? 아 요즘 조금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있어요. 저 여기 오른쪽이나 이쪽에 타면 되는 거예요? 그쵸. 최신형이죠 이분 거? 저 일부러 7인승 왜냐면 보통 사업자들 가지고 계신 분들 9인승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거 뭐 부가세 환급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7인승으로 그것도 가솔린으로. 이거 그럼 3,500cc 가솔린 7인승이죠? 그쵸. 왜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뒤에서 또 쉬고 싶을 때 그럼 좀 누워서 쉬어도 되고요. 아 그쵸. 침대처럼 했어요? 아 그쵸 그쵸. 편하게 이동하자고 이제. 잠깐만 이거 냉 커플도 되는 거죠?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받아가지고. 오 냉 된다. 여기 지금 파란색 들어온다. 저 여기서 한번 아 마셔도 되는 거예요? 아 그쵸. 저, 오 빨간색도 된다. 뜨아도 마셔요? 그쵸. 진짜 근데 진짜 안약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저기다 이렇게 컵 꽂아서 음식 마시면서 선생님 오늘 스케줄 어디예요? 나
토스트 물렁물렁하게 먹는 거 알죠? 아, 저 브로콜리 못 먹는 거 알죠?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모니터도 우리가 또 저것도 하고. 아, 여기서 영상 보면서 영상 수정하고. 야, 잠깐만. 모니터링도 하고. 우와. 여기서 TV 보는 거고. 스마트 기기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그 유튜브 보고요? 그렇죠. 그럼 연결하는 게 있어요. 아. 근데 또 보니까 요즘에 그런 안드로이드 오토 되는 이런 아. 스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여기 미러링이랑 이게 다 되는구나. 저 진짜 이거 영화 보면서 다니는 게 꿈이었거든요. 그럼 저 이거 운전석은 뭐 구경할 필요가 없겠네? 아유, 저 갈 일이 없죠, 저게. 앉을 일도 없을 거야. 근데 이거 22년형하고 달라진 건 없죠?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도 잘 모르겠는데. 네. 같은 것 같아요, 거의. 아니, 운전석이랑 이런데. 이런데 진짜 여기도 넓다, 되게. 그리고.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데 캡슐 넣어놓고 있다가 이런 데서 에어리언 팍 튀어나오고. 뭔지 알죠? 저도 처음 알았네, 그거 있는 거는. 아, 여기서 제가 이제 한숨 자거나 할 때 조명 딱 비추고 코도 좀 걸어도 돼요? 그쵸. 소음 분리되게? 아, 거기까지 나가야 되나요? 네, 그 정도인데요. 아, 그리고 전 이쪽이 이 청고가 높은 것도 좋은데 여기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. 아, 요 안에서 진짜 좀 무드 있게 우리 요 안에서 샴페인 파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3열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여유 만빵. 좁진 않죠? 네. 제가 일부러 7인승을 하는 게 나중에 또 우리 코디도 또 필요하고. 아, 저 코디까지 필요한 레벨이에요? 그래서 촬영팀, 분장팀, 코디팀 하나하나씩 넓혀 가야죠, 이제. 그럼 잠깐만, 구독자가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야? 7인승 시그니처라 풀옵션이겠네요? 그렇죠. 왜냐면 하이리무진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뿐이 없어요. 와, 그리고 저 위에 커튼 있는 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, 이렇게. 딱 이렇게 해서 팬들이 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. 이거 GD 뻘디 이렇게 하고 딱 닫은 다음에 아, 팬이 너무 많아도 피곤해. 가자, 오늘 호텔로 가자. 5성급으로 가자. 자, 그리고 와, 이거 발판이 있으니까 와, 이거 타기 쉽구나. 누르면 바로 닫히잖아요. 기다릴 필요도 없이. 근데 요즘 다 되잖아요, 사실은. 옵션 낮은 거는 이것도 옵션 다 돈 주고 넣어야 돼요. 아, 그리고 내가 이거 길가에서만 보던 이런 카니발을 진짜 타게 될 줄이야. 그리고 요거 상징이잖아요, 알죠? 지느러미. 진짜 한 번씩 이쁘다라는 생각보다 저 카니발을 타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이군요. 아예 그냥 아예 시커멓게 놨네요, 안에 안 보이게. 이게 왜냐면 또 천장에 선루프가 없다 보니까 농도를 조금만 낮게 해도 빛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저게 또 제퍼님도 팬들이 또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.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좀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진하게. 95%가 남자인데요? 아,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새해에는 또 뭔가 좀 좋은 일이 또 생기겠죠. 여성 팬들이 좀 5% 정도 되더라고요. 아, 늘고 있어요. 요새 이게 이제 최신형이라 그런지 이런 라이트랑 이런 것도 다르네. 아, 근데 사실은 요즘 특장 업체들 너무 좋게 잘해놓은 차들 너무 많잖아요. 최근에 막 찍었던 것도 진짜 멋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너무 또 비싸고 그냥 순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뭔가 좀 차별점을 좀 주기 위해서 저거는 사제로 그냥 튜닝을 살짝 했습니다. 아, 이거 얼마 주고 한 거예요?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오, 이쁘다. 이렇게 일자로 해놓으니까. 거기만 보면 약간 좀 카이엔 느낌? 아, 그러네. 카이엔 느낌하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아우디 느낌도 좀 나고. 아, 그러네요. 이거를 이렇게 우리 재벌TV 선물로 사줄 정도면 재벌집 아들 같다가도 이건 평민 코스프레인가요, 갑자기? 아, 근데 이게 23년형하고 좀 바뀐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한 그래도 너무 밋밋하니까 레터링 정도? 그 정도 글씨체 정도면 살짝 바꿔준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쪽에 하이리무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랬던 것 같은데. 네, 그것도 사라졌네요. 원가 절감했나?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비록 농협은 아니지만 이게 농협 마크 어디 갔어요? 아, 농협. 튜닝하면서 그 라이트 자체를 통째로 변경하는 거다 보니까. 아, 농협 마크를 없애버렸구나. 주거래은행 국민이거든요. 어떻게 국민 광고 뭐 할 거 있나? 일단 던져놓아봐. 이거 우리 너에게는 나에게는 찍을 수 있겠는데. 여기서 이렇게 낭만을 즐기면서. 그 여기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또 코디팀도 우선 사실은 또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. 채용을 해야 되니까 옷걸이 정도 걸면 좋을 것 같아요, 뒤에다가. 그 협찬받은 옷 막 이런 거? 아, 협찬이 있나요, 저희가? 아니, 아주 없죠. 직접 사야죠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만 할 순도 없잖아요. 캠핑도 가보고 여행도 가고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? 현재는 저희 둘인데요. 저희 둘이서 이렇게 브로맨스를 하자는 거죠. 아무리 요거를 기증했다고 해도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작가나 코디하면 구하면 여기서 그냥 차 타고 가도 되겠네. 되게 깊네요, 보니까. 아무도 지원 안 하겠는데? 요즘 이게 공간도 장난 아니네. 그리고 이게 왜 아까 캠핑 얘기를 했냐면은 아, 풀플랫이 되네요, 또 그렇게. 우리 여기다가 그 매트 하나 사요, 차박 매트 같은 거. 여기서 굳이 자야 될까요? 아까는 둘이 막 여행도 가자고 했으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쉽게 변해. 5성급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5성급? 저녁에 또 와인 한 잔씩 하면서. 아, 와, 좋다. 저희 아직은 많이 못 컸으니까 여기서 소주부터 시작하자. 아, 여기다가 그 매트 같은 것만 딱 맞춰서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막 푹 쉬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. 비 오는 날 소주 각인데요, 여기. 네, 그러니까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이제 막 유튜브 망하거나 하면은 풍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얼마나 차가울까. 와, 진짜 요거 타고 이제 앞으로 좀 활발히 다닐 수 있겠는데요?
간지, 그다음에 카니발을 우리가 사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볼 때 뭐 이쁘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? 아니 사실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렇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. 우리가 타고 다닐 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왜 예뻐 보이죠? 컬리너는 부럽지 않은데요? 저는 컬리너는 좋은데요. 여기서 안 맞춰져요. 왜 안 맞춰져? 아 그리고 요 라인 있잖아요. 네. 요 저 이렇게 가까이서 제대로 보니까 순정도 이쁘네요. 요쪽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하단부에는 원래 이게 이런 그릴이 없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아 단 거예요? 요거는 그냥 뭐 손쉽게 그냥 장착되더라고요. 그냥 끼우고 한 볼트 두 개 정도만 조이면. 아. 아까 기다린 동안에 좀 해놨어요. 근데 이 카니발을 아까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? 아니 그래도 재벌님이 타는 건데 유니크하게 타야죠. 진성 좀 보이자. 갑자기요? 이렇게 모양이 되고 아까 뒤에 라이트가 테일램프가 박혀있는 차를 보신다면 거기는 재벌TV가 촬영을 가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이거 깡통이나 이런 걸로 가면 이쪽에 다 할로겐 램프로 들어가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LED로 이렇게 두 줄 싹 들어가는 거랑 이쪽도 어차피 풀옵션 차잖아요. 등급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시그니처. 하이리무진 요 등급 하나인데 요거 자체가요. 아 이거 이제 최고 등급이다. 사실 저희가 이제 봐서 그렇지 길가에 다니는 카니발 보면 다 똑같이 보잖아요. 그냥 차 모르시는 분들이 포르쉐 보면 다 똑같이 보듯이 이거는 그런 카니발이 아니에요. 호피디님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진짜 눈물이 없나 봐요. 원래 이 정도면 한번 울어줘야 되는데. 야, 아 근데 촬영하다 보면 재벌님보다 이렇게 키가 컸던 차들은 제가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거의 다 제가 커요. 야, 근데 얘가 높이가 거의 한 2m 정도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높네요, 이게. 우리 여성들의 마음 알 것 같은 게 저 나보다 키 큰 남친을 많이 찾잖아요. 근데 얘가 2m잖아요. 사귀고 싶네. 사귀고 싶어. 그리고 이 길이가 이거 5.2m네. 그러니까 이 정도 길이 되니까요. 여러분 이게 차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.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. 그래도 이것도 최신형 또 카니발이잖아요. 그래도 혹시나 또 호피님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운전석 좀 한번 봐보자. 아 이제 이게 요 색깔로만 나온다던데요? 요거 아니면 블랙? 아니요 아니요 하이리무진은 요 색만 딱 있더라고요. 아, 요 색도 뭐 나쁘진 않아요. 그죠? 항상 이런 색 좋아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왜냐면 선택지가 없으니까. 저도 혹시나 한번 앉아볼게요. 운전석은 제자리는 아니지만 와 넉넉하다. 예전에 그 막 디펜더랑 스타리아 이런 거 다 탔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큰 차 운전할 때 잘할 수 있죠? 저는 편하죠. 와 진짜 높다. 크고 굵은 차인 것 같은데 호피님처럼요?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. 와 일단 여기 뭐 수납 공간이랑 이런 거 엄청나네. 와 이쪽이 굵으니까 여기가 뭐 있어 보여.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되게 많고 이런 데 수납 공간부터 해서 이쪽이 최근 봤던 차 중에 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좀 굵어서 그런가 봐요. 막 길기만 하면 안 돼? 굵어야 돼? 그리고 이쪽에 와 이쪽 수납함이 있고 여기는 이제 다 호피디님 자리니까 네, 그럼 뒷좌석은 침범하지 마세요. 아 그렇죠. 뒷좌석은 또 재물 건너올 테니까 네, 여기서 자유를 즐기시고. 아 좋네요. 아 편해 보이는데 뭔가 진짜 이러고 다녀도 된다는 거죠. 네. 이렇게 하고 저 여기서 재벌 직구는 끝났으니까 더 글로리 봐도 돼요? 또 어떻게 성대모사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? 연진아 난 너가 꿈이야. 여러분들 또 저희 이렇게 또 큰 선물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. 잘 타고 다니면서 23년에는 기똥찬 콘텐츠들 찍으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호피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? 아, 잘 돼보자는 의미에서. 이렇게 통이 큰 분이신 몰랐네. 제가 함부로 모셨네 그동안. 성대모사나 시키고. 일단은 오늘 첫 미션으로 오늘 이제 또 술 한잔 해야 되니까 대리부터 좀 할까요? 아 그렇죠. 대리부터 시작하실까요? 오늘부터 갑자기요? 네 대리부터.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벌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